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암 환자분들 암 치료하면서 항암 작용을 위해서 나는 이것 꼭 먹는다. 나만의 필살기는 이거다. 라는 음식 한 가지 정도는 있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없으신 분들 있다면 아니면 있어도 하나 더 추가할 것 그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감식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이 감식초. 이 감식초는 발효 음식이죠. 이 발효 음식 중에서, 이 식초 중에서도 제가 왜 감식초를 가지고 나왔냐면, 감식초는 감을 갖다 발효시켜서 만든 거겠죠. 감식초니까. 근데 감이라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 감귤류, 다른 과일하고 크게 다른 점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감귤류에는 구연산이라는 게 다른 과일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레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가지고 있는 피토케미컬들이 항암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은요,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감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이 식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물질들이 완전 극대화돼 있어요.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서 발현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효소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이 감식초입니다. 제가 뭐에 집중해 보라고요? 구연산, 비타민C, 효소, 물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암작용이 되는 피토케미컬들. 이것들이 암 환자들한테 너무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럼 제가 구연산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구연산이 암 환자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암 환자분들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암세포들이 젖산을 좋아한다. 젖산을 가지고 에너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젖산 쌓이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젖산 쌓인다고 운동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구연산이 그 젖산을 생성 속도를 생성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젖산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 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그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연산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젖산을 줄여준다. 그다음에 이 구연산 자체가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성장을 줄여주는 억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구연산에. 그래서 구연산만 따로 항암작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과일, 농약 제거한다고 구연산 또는 식초물에다 담가두죠. 그러니까 이 구연산 구연산은 중금속을 자꾸 끌어내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이 있겠죠? 중금속 쌓인 것들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나가는 해독작용이 있고, 살균작용, 이 구연산이 가진 살균작용,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항균작용, 너무 좋은 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연산에. 그 다음에 칼슘 흡수도 도와주고. 이 구연산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항암작용, 원래 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토케미컬들이 있는데, 그 피토케미컬들이 그대로 이 안에 같이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암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성분들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인데 효소라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발효 음식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효소는 우리 몸에 모든 세포 활동을 할때 감초처럼 계속 사용이 돼야 하는 물질이 바로 효소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암 환자들 활기 넘치게 해주겠죠. 그리고 세포 활동을 증가시켜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할때 마시면은 당연히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는 게이 감식초예요. 근데 특히 제가 특별히 더 감식초를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린 이유는요. 감식초는 감 100%를 발효시켜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서 사더라도 꼭 어디 지방 어디 가서 막 엄청 좋은 거를 공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성분들을 누릴 수 있고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게 감식초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 어느 누구든지 구매를 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감식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권유를 드리고 싶은 암 환자의 필살기 음식이 감식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감식초는 제가 보관만 한게 벌써 5년이에요. 5년 동안 보관하면서 저도 이제 마시고 있는데, 살 때도 이미 5년 이상 발효시킨 걸 제가 산 거기 때문에 굉장하죠. 10년 이상이 된 발효 식초입니다. 감식초든 어느 식초든요, 좋은 식초는 초막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를 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툭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다 따랐고요. 밑에 이제 초막이 있거든요. 여러분 밑에 가라앉아 있는 뭔가 검은색 물질 보이나요?
이게 바로 초막이라는 겁니다. 이 초막은 발효군들이 모여서 형성한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좋은 식초에 있냐면, 좋은 식초는 오랫동안 자연 발효를 시킨 거죠. 근데 만약에 상품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발효를 시킬 때는 대부분 저온 살균이든 어떤 열을 가해서 살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발효를 시켜야 하는 균들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식초는 이런 초막까지 살아있는 식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구하지 못하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감식초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구연산, 피토케미컬, 비타민C, 여러가지 효소, 항암효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암환자분들의 필살기로 이 감식초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비타민 음료처럼 드시면 돼요. 제가 여기 옆에 물을 따라놨는데 물하고 식초의 비율을 한 1:10? 근데 나는 마셨더니 나한테 너무 시다. 그러면 물을 좀 더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물에다가 이 정도 식초 넣고요. 음료처럼 마시면 돼요. 언제 마시면 좋으냐? 오전에 주 활동을 하기 전에 드시면 이 안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포 활동을 도와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전에 활동 전에 드시면 너무 좋고, 운동 후에 드시면 피로 회복에 좋고, 또 사이사이에 내가 피로할 때마다 이렇게 타서 드시면 되고, 저녁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식초 적극 추천 드리니까요. 환자분들 지금 나는 뭔가 필살기 하나 없다. 그런 분들 이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식초 드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